공화 보러 오셨으니까 공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예. 일단 그 상대방 배우자 될 사람이 여자분의 사주를 보니까 부모덕도 있고, 제가 느끼로는 이 사람이 금주눈도 있고, 뭐 괜찮네요. 여자가, 여자만 봤을 때 배우자가 집도 좀 잘 뭐 살고 그러죠. 예, 예, 그렇죠. 일단 궁합을 봤을 때 크게 두 사람 간에 무슨 상충살이나 원진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각자의 집안으로 조상님들 이렇게 합의 합수 합의가 되고 결혼해도 괜찮아요. 결혼해도 네. 괜찮고, 저는 솔직히 궁합을 보면 조금 신중하게 보는데, 웬만해서 결혼해라 말을 잘 안 하는데 네. 본인에서는 결혼해도 되겠는데. 결혼해도 돼요. 아, 저는 결혼은 좀 별로 관심 없고요. 저기 제가 지금 녹음 좀 하고 있거든요. 저 궁합기 녹음을 뭘로 합니까? 아, 제가 상대방 이제 궁합을 같이 모르니까 들려주려고. 예, 그렇죠. 그럼 저 결혼하라니까요. 괜찮죠? 아,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이 친구하고 그렇게 궁합 좋다는 거 밝혀주고 싶지 않고요. 그냥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궁합이 좋은데 말라 헤어집니까? 아, 좀 그게 좀 말하기 좀 그런데요. 아, 제가 좀 이 친구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 여자분. 이 여자분 그냥 돈 보고 만나는 거예요? 솔직히 좀 그래요. 제가 지금 그 솔직히 이 친구한테 제가 돈 많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뽑은 날 것 같아서 괜히 그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좀 이거 나쁘다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쁘다고 해달라고요? 예. 저희 지금 결혼을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 걸릴까봐 제가 지금 걸리면 큰일 나니까 결혼을 지금 좀 미루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돈 많고 사업 크게 한다고 이제 거짓말 했거든요. 솔직히 거짓말 했는데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걸리면 제가 빼도 못하니까. 단지 그냥 궁합만 좋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네, 궁합이 안 좋다. 아, 예. 궁합 안 좋고 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자친구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네, 무슨 말인가는 알겠고, 예. 네, 다 이해를 했는데. 예.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런 말은 해줄 수는 없고, 그런 말은 해줄 수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점집에 가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내가 안 그래도 본인이 이제 궁합 보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개인 사주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네. 본인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을 하는 일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올해 말부터 내년에 이렇게 또 관제도 들어오고, 수급을 안 좋아요. 정신 차리세요. 본인이, 이 여자도요, 사주 자체가 직감이라는 게 어스로 좋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주 직성이 강하다 보니까 직감이 높고 하거든요. 아저씨, 그 정신 차려야지. 요즘 세상에 어느 때인데 그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여자를 상대로. 예? 남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만다 여자가 등을 쳐먹고 해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니, 여자 쪽에서 자꾸. 뭔 말인가 알겠어요. 처음부터 뭐 등 쳐먹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처음부터 이렇게 인연이 돼갖고 만나갖고 또 좋다 보니까 또 여자가 돈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하는 것마다 뭐가 잘 안 풀리니까, 예. 또 검진이 필요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이제 이렇게 다 거짓말이 되고, 뽀록이 나고 하면, 좀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할 처지가 못 되잖아요. 맞죠?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그거 못 합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잘못하면 이거 경찰서 끌려가게 생겼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찰서 끌려가더라도 저는 그는 이 공수 자체를 뭐 저는 녹음도 못하기도 하지만은 그 본인 애들 좋아라 그 뭐 본인 같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몇 분 이런 분들 오신 적은 있어요. 예. 저 신랑한테 뭘 좀
뭘 해줘야 된다, 뭐 들려줘야 된다 하고 뭐 이렇게 말 좀 해달라, 저렇게 말 좀 해달라 하는데 예. 아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저는 그냥 단지 연애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사업을 이제 사업 투자한다고 돈 좀 얻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망하고 하니까 이러다가 제가 사업 투자한다고 거짓말 친 게 뿌는 날 같아서 지금 크게 일이 커져가지고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안 돼요. 아, 안 되고. 부탁드립니다, 자. 네, 아니요. 부탁이고 뭐고, 뭐, 안 된다니까, 그럽니까.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내한테 죄송할 필요가 없죠. 아, 네. 내한테 죄송할 필요가 없고, 나는 안 되는 거는 나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다른데 어디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 있어. 그렇게 하면 되지. 다른데 갔다 왔는데, 지금 안 돼가지고. 네. 뭐, 다른데가 안 되는데, 내 같은 사람, 뭐, 더 안 되죠. 아, 예?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알았지? 알았고, 두 번째, 당신은 뭘,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밑바닥도 물 벗기고 지금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아니, 제가 한 몇백만 원 드릴 테니까 좀 그것 좀 해주세요. 좀, 이거 진짜. 제가 돈 드릴게요. 이거 좀 해주세요. 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금방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몇백만 원이 아니고 몇천만 원이고 뭐고 가는 게 있잖아요. 아니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자,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아니 내가 진짜 아휴 참 씨. 아 이러다가 제가 그냥 가서 막 아 진짜 아이고 오늘 진짜 예? 이 무당이 이렇게 극한 직업이라니까 예? 아유 법사님께서 한 번만. 아니, 법사하고 기다리고, 씨야, 지금 뭐고, 뭐, 안 된다니까, 그래요, 아씨. 가있어. 막말로 내가 무당 아니고, 길거리에서 아씨, 내 이렇게 마주치면요, 아씨, 나한테 말 한마디 못해요, 진짜. 아, 그래? 예? 가있어. 아, 어렵게 왔습니다. 아, 어렵게든 뭐, 쉽게든, 빨리빨리, 집에 돌아가있어. 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 아, 집에 돌아가 있어. 그냥 가 있어. 이거는 할 수 없고, 아이씨, 정신 차리있어. 진짜 큰일 납니다. 나이도 그래,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 있어. 아이씨, 가 있어. 아, 제가 사정 좀 들어주세요. 아니, 됐어요. 안 돼요.